네, 떠평 시간입니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는데요. 오늘 떠평은 기사가 떠도는데요. 요거는 이제 논란이 있는 기사입니다. 뉴시스 기사인데요. 뉴시스 기사는 제가 잘 인용을 안 하는데 요 기사는 이런 걸 종합해서 분석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제목이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논란 공방, 여당 사전투표 방식 달라, 대 야당 불가능, 이런 걸 종합했는데요. 두 제목 보니까 한동훈 체포한 보고도 갈등, 여당 내용 알아야 야당 판사 예단.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사전투표를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시스템상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보고를 놓고도 이 의견이 갈렸다. 야당은 구속영장의 80% 이상을 공개하는 것은 판사들이 예단을 가질 수 있다며 비판했고, 여당은 중요한 내용인 만큼 내용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6일 진행된 대법원장 임명동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의원은 사전투표, 본투표는 방식이 다르다면서 선거사무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여론조사도 왜곡이 엄청 심하다, 여론조사 하나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하면서 이 경우도 선관위가 책임지니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정선거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많은 개표 참관인들이 같이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 같은 답변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 선거관리에 부정이 있다는 내용이 많다면서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해서 대변인을 통하든지 내부 회의를 거쳐서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는 것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겸직하는 사실 등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부정선거 등 이야기가 많아서 선관위가 시연을 보여줬다. 그걸 보고 부정이 있을 수 없구나 라고 모두가 인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 선관위 다 독립적이어야 한다. 지금은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 되니 외풍을 타지 않도록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할 수 있게끔 다짐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의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하면서 투표는 물론 개표 과정까지도 다 참관인들이 살펴보고 있고 부정의 여지가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되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체포한 보고 갈등, 여 내용 알아야, 대 야 판사 예단. 여당과 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놓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구속영장의 한 80% 이상을 읽는다면서 구속영장 내용의 8, 90%를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이러한 사항들을 공표되고 또 국민들이 알게 됐을 때 판사들이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했다고 당부하자 조 후보자는 잘 알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될 수밖에 없다면서 깜깜이 투표를 하라는 거냐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최소한의 국민의 알 권리는 필요하다며 설명 과정이 피의사실 공표로 둔갑되는 것은 법치를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뉴시스의 신항섭, 신재현 두 기자가 회사 차원의 이제 분석 기사를 낸 건데요. 며칠 지난 기사가 SNS에 떠도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저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우려되네요. 많은 참관인들이 같이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했다네요. 허허, 이거 참 걱정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가 상당히 응원을 했는데, 좌우 이거 떠나서 좌파도 뭐 뜨거 하는 그런 판단을 해왔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법리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판단해온 분인데, 훌륭한 판사 출신인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은 참관인들이 같이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참 답답하시네요. 이게 뭐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완벽한 분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제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7년생 연세가 있는데 만으로 66세, 한국 나이로는 뭐 67세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아주 요즘 나이로는 노인네는 아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뭐 중년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참관인들이 보는 거는 참관인들은 거기만 보죠. 디지털로 아니 해킹 모르세요? 해킹이 뭐 참관인들이 보고 안 보고가 해킹이 일어납니까? 국정원의 이번에 점검 결과를 안 보셨나요?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조작이 가능하고 선거 결과 다시 말해서 A 후보가 이기고 B 후보가 이긴 걸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참관인들이 보고 안 보고가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전자 개표기에서 바꿔치기해서 올라가서 서버에서 바꿔치기 집계가 되는데 참관인들이 서버를 어떻게 만져요? 전자 개표기 안을 어떻게 들여다봐요? 디지털로 하는데 수개표 할 때 얘기지 그거는 참관인들이 많으면 지금 수개표가 아니잖아요. 전자 개표입니다. 전자 개표 시스템이 돌아가고 이게 자동으로 전자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그냥 대충 보고 그 다음에 대충 점검하고 이게 집계가 돼서 메인 서버로 가면 메인 서버에서 집계해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전자개표기 메인 서버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참관인들은 들여다볼 수가 없는데요. 무슨 많은 참관인들이 들여다봐서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수개표 얘기죠. 수개표. 지금 참관인들이 있어도 그 현장에서 물론 앞에서 보는데 이건 무슨 표를 바꿔치기 하는 건 안 되죠. 지금 부정선거를 그렇게 합니까? 무슨 선사시대 때예요? 지금은 그런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조금 걱정되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야당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든 인사청문회는 통과해야 되겠으니까 조금 부정선거를 확실히 파헤치겠다 이렇게 하면 야당이 길길이 뛸 거니까 통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만약에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대법원장이 되면은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래 이제 어떻게 이걸 단정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까? 그러면은 부정선거 하는 팀에서는요 안심 놓고 부정선거예요. 대법원장이 저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야 우린 됐다 이제 안심 놓고 해도 되겠다 이런 사인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난 진짜 답답하네요. 다른 건 훌륭하신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공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참관인들이 많아서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지금의 부정선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코인 해킹 해가는데 코인 해킹을 보는 사람이 많은데 코인 해킹을 어떻게 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보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우리 은행에 400몇십억 그 직원 한 명이 빼나간 거를 몇 년 동안 우리 은행에서 몰랐어요. 나중에 발각됐는데 그것도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시스템이라는 거는 상당히 고도화돼 있고 수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개 직원이 몇백억을 빼내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한 개 직원이 400몇십억 빼갔는데 그 수많은 직원이 몰랐어요. 그게 디지털이에요. 그게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범죄, 디지털 범죄예요. 그게 나 답답하네요. 참관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 낫고 거기 안에서도 표 바꿔치기 하는 건 막을 수 있겠지만 디지털로 부정선거를 한다니까요. 디지털 미치겠네. 그거 범죄 모르세요? 그 디지털 범죄 그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이거 오디오로 하는데도 눈뜨고 당하잖아요. 오디오로 예? 목소리를 듣는데도 눈뜨고 당하는데 디지털은 목소리 자체도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저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빼내가는 거예요. 세팅 미리 해놓으면은 소스코드 열면은 그 소스코드 그냥 여는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비밀번호가 12345였다는 거 아닙니까? 소스코드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 통장이라든가 짐 번호키를 12345로 해놓겠습니까? 안 해놓으시잖아요. 그 번호키도 불안해서 안 해놓는데 일국의 선거 서버에 비밀번호를 12345로 해놨대요. 그 부정 아닙니까? 부정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게 그것이잖아요. 재판 지연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맞겠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선거법에 선거 관련 재판은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왜 몇 년을 끌었을까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걸 좀 들여다보셔야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대가 돼요. 강직하신 분이고 일생을 소신 있게 살아오신 분 존경합니다만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뿐이 아니라 매일 부정선거에 대해서 떠드는 이유가 지금 이봉규 TV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아직도 이렇게 대법원장도 모를 정도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떠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더 갖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보시면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제가 거의 매일 방송하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만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지 마시고 그거를 URL을 단체톡이라든가 이런 거 좀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보게끔.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들이 보게끔. 조희대 대법원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 더 카르텔이란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백서가 나왔어요. 책으로요. 그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뭐 훌륭하신 분이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 영화하고 그 책 보면요. 인식이 달라지실 거예요. 거기 증거들이 다 있으니까요. 판사 출신이시니까 증거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증거를 안 보신 거예요. 애써 외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참관인들이 많으니까. 디지털 부정에 무슨 참관인 같은 소리 하세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예요. 무슨 참관인. 아 미치겠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